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새내기 메이크업입니다. 새내기 안 갔다고요? 맞아요. 그 이모의 15년 전 새내기 시절을 회상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새내기 메이크업에 접근하면 좋다, 그런 걸 다 뱉어내는 그런 영상이에요. 아 그리고 오늘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구매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아니고 교수님 나이가 소개하는, 어떻게든 다 토해내고 뱉어내는 새내기 메이크업 출발합니다. 출발! 빵! 스킨케어를 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되냐, 이런 털들을 정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또 우리 새내기이신 여러분들은 눈썹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가, 그거부터 시작이긴 하거든요. 눈썹 뭔가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많은 영상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눈썹을 밀었으면 메이크업을 신나게 시작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밀어야죠. 왜 나는 이렇게 수염에 털이 많을까, 이거를 중학교 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35살 먹은 이모도 털을 미는 걸로 봐서는 아 저 나이 때까지도 털이 계속 나는구나, 저건 어쩔 수 없는가, 레이저 제모를 하면 돼요. 이제 스킨케어를 할 건데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릴 제품들은 다 올리브영에 있는 제품들은 아니에요. 저도 올리브영 좋아합니다만 이 뷰티 시장이 올리브영만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꿀템들이 또 올리브영에 없는 경우도 많아요. 일단 우리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런 분들은 얼굴에 피지도 많고 각질도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아직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각질 제거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게 이솔의 힌트 토너라는 거예요. 각질 제거제의 성분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바하, 파하, 라하. 이건 라하인데요. 중요한 거는 성분이 뭐고 이런 건 관심 더 있으시는 분들이 좀 검색하시면서 알아가시는 게 좋고, 각질 제거는 매일매일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피부가 맨날 꼬칠꼬칠한다고 해서 매일매일 각질 제거제를 잘못 쓰게 되면은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 그게 막 나중에 트러블이 올라오게 되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각질 제거제는 안전하게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저는 권장을 해드리고 싶고, 난 좀 괜찮던데 하시면 세 번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각질 제거제를 안 하는 날에는 저는 당근 패드를 지금 몇 년째 추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언니가 임신해서 출산했을 때부터 이거를 썼거든요. 얘는 딱 수분에 충실한 그런 패드인데 각질 제거제로 닦아주고 나서 이렇게 비비는 거를 했을 때 피부가 따가운이 아니라 따가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각질 제거제를 하고 나서 이 당근 패드를 그렇게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각질 제거제를 쓰지 않은 날 당근 패드를 사용을 하는데 오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조금 먹여줘야 돼요. 왜 먹여주느냐? 각각의 단계가 막 섞여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면은 나는 많이 발랐는데도 피부가 왠지 땡기고 기름은 더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20대 초반엔 더 많이 일어납니다. 항상 강조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쫀득하게 따라 올라오는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이 느낌이 나게 한 다음에 세럼은 스킨푸드에서 이거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질감이 이렇게 약간 쫀득합니다. 살짝 로션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왜 새내기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냐면은 새내기분들이 유분진 게 싫어가지고 자꾸 가벼운 거 찾으시고 그러는데 얘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으면서 크림 단계를 안 해도 될 만큼의 그런 또 제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좀 무난한 성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건조함을 느끼는 분들한테도 괜찮고, 그래서 이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크림. 아 이것도 제가 진짜 너무 오랫동안 쓰고 있는 에스트라 아토베리아 365 크림인데요. 요거는 또 무겁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20대 초반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양을 요만큼 발라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근데 나는 이것도 무겁다 하신다면 젤크림은 라네제 워터뱅크가 요즘 찐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복합용이 있어요. 그게 젤크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크림을 너무 가벼운 거를 사용을 하면 너무 수분크림 이런 것만 쓰게 되면은 피부에 너무 증발이 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땡기지? 근데 왜 이렇게 기름이 올라오지? 다 그런 피부가 돼버립니다. 그런 피부 메이크업 할 때에도 쫀득하게 속안에 채워진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무너질 때도 더 지저분하게 무너질 수도 있고 아예 피부 메이크업 자체가 잘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손짓은 바깥쪽으로. 이게 의미가 뭐가 있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언니는 그 나이 때 20살 때 전혀 몰랐어요. 결이 뭔데 뭐 그게 그렇게 필요해? 이랬는데 필요하더라. 그게 다 의미가 이런 게 있더라. 이거를 10년이 넘고 깨달았어요. 자, 그리고 좀 더 가벼운 크림을 더 추천을 해달라고 하실까봐 이니스프리의 비자시카밤 이것도 이렇게 챙겨와봤습니다. 제가 뷰티 유튜브 한지 얼마 안 됐을 때 되게 대형 프로젝트로 광고를 했었던 그런 거거든요. 가벼운 듯 하면서 얘도 약간의 쫀득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쓰기에도 우리 40대 언니들까지 쓰기에도 되게 괜찮은 제형입니다. 그리고 이 시카라는 제형 자체가 원래 성질이 조금 끈적끈적하대요. 그래서 시카 제형들이 좀 쫀득함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얘는 쫀득하면서도 부드러워가지고 이니스프리 비자시카밤 크림도 아주 괜찮습니다. 제가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메이크업 베이스는 에크멀의
보동보동. 사실 에크멀에는 보동보동이 있고 반당반당이 있어요. 그래서 좀 반지나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으시면 반당반당, 살짝 뽀송한 느낌으로 지속력을 좀 더 올려주고 싶으시면 보동보동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뭐 되게 괜찮은 베이스들 많이 있지만 특히나 이 에크멀 브랜드는 베이스를 되게 잘 만들어요. 메이크업 베이스가 처음에는 아마 구매를 잘 안 하고 싶으실 거예요. 저도 그날 땐 그랬거든요. 근데 유분이 많이 올라오고 피부 메이크업이 쉽게 무너지고 뭔가 예쁘게 표현이 안 될수록 메이크업 베이스에 돈을 투자를 해보면은 또 좀 한층 업그레이드 된 그런 피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쿠션 광고가 포함이 된 그런 영상이에요. 그래서 메이크업 베이스를 하지 않겠어요. 메이크업 베이스를 하지 않았을 때 이 쿠션의 효과가 어떨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소개해드릴 쿠션은 에스쁘아의 비내추럴입니다. 결광 반사광, 명품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촉촉한 광, 진짜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에스쁘아에서 이번에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 제가 온에어에서 이미 광고 영상을 한번 했었어요. 그 피부 표현 보시고 이미 너무 좋아가지고 구매하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언니 때는 말입니다. 사실 백화점 제품하고 국내 제품하고 이렇게 견주기에는 아 뭔가 백화점 제품이 좀 더 돈값을 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뷰티 유튜버가 9년 차거든요. 9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이제는 K-뷰티의 수준이 백화점 명품까지 왔어요. 그래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됐거든요. 특히 에스쁘아는 요즘 너무 맛집이에요. 수많은 화장품들이 있지만 요즘에 화장품 제대로 하는 기업이 어디냐 하면은 그건 에스쁘아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에스쁘아 앞으로 계속 잘 하시겠죠? 얘는 메쉬한 쿠션이고요. 좀 젤리젤리한 느낌의 그런 질감을 손끝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발라보면은 이렇게 바르자마자 바로 이렇게 완전 얇은 광이 올라오는 그런 쿠션이에요. 또 광이 올라오는 쿠션이라고 해도 얼굴에 막상 발랐을 때 광이 잘 안 느껴지는 그런 흐름도 요즘 좀 있어요. 왜냐면 광이 나게 했으면 하면서도 커버력을 챙겨주고 싶은 그런 또 브랜드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약간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는 광 나는 걸 원했는데 왜 광이 안 나지 하면서 아쉬울 수 있는데 이 비내추럴은 제대로 사우나 갔다 온 그런 광. 사실은 또 새내기 여러분들한테 메이크업을 소개를 해드릴 때에는 매트한 걸 소개를 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언니가 하기도 했어요. 근데 언니 20살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드름 진짜 많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뷰티 유튜버를 할 수 있었던 거였는데 너무 매트하게 뭔가를 가리려고만 했었기 때문에 그 여드름이 더 티가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내추럴하게 광나게 피부 표현을 했을 때 요철들이 자연스럽게 이 광반사들에 좀 중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철은 가려야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쁘게 고급스러운 광으로 커버를 했을 때 좀 더 피부가 예뻐 보이면서 내가 요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내 느낌을 그대로 살려주는 그런 피부 메이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비내추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아, 새내기 여러분들도 이 제품의 진가를 아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 새내기 분들은 화장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수 있겠지만 이제 처음 하신다 한다면은 쿠션을 너무 또 커버력이 센 거를 사용을 하면은 내 피부 톤하고 확 달라지면서 아, 왜 이렇게 화장을 너무 한 느낌이 나지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수록 이렇게 얇으면서도 고급스럽게 광나는 제품을 사용을 하면 내 피부가 좀 보정된 느낌이 나면서 나 뭔가 메이크업에 한층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봐봐요. 저 진짜 대충 발랐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정리된 느낌 바로 나요.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이런 광. 이게 기름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저 막 나이가 어린 사람부터 60대, 70대까지도 진짜 자연스럽고 예쁘게 쓸 수 있는 그런 쿠션이에요. 그리고 디자인도 아주 깔끔하고 무엇보다 요 힌지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너무 탄탄한 걸로 골라가지고 잘 만들어놨고 이런 거 버튼 누르는 것도 어떤 거는 좀 가볍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 누를 때 느낌도 살짝 묵직하면서 적절하게. 그리고 쿠션 앞으로 구매하실 때 퍼프와의 궁합도 되게 잘 보셔야 되거든요. 퍼프와의 궁합까지 생각하는 브랜드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에스쁘아는 원래 독보적인 루비셀 퍼프를 너무 잘 만들기도 했지만 이 퍼프에 잘 맞도록 메쉬망에 이런 촉촉한 젤리 제형을 넣었다는 거. 모든 궁합과 디자인과 손에 잡히는 느낌까지 다 생각하는 그런 브랜드예요. 자, 광채는 벌써 보여드렸고 이제 코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나이가 좀 들면서 모공이 되게 커진 케이스예요. 그전에는 여드름이 너무 많았다 보니까 모공에 신경을 쓸 그런 겨를이 없었거든요. 근데 얘가 그 동글동글하게 컸던 모공을 요 정도 메꿔줍니다. 사실 이렇게 촉촉한 쿠션은 모공에 약한 경우가 많아요. 제형이 얇기 때문에. 근데 얘는 제형을 잡을 때 표면 장력을 너무 세게 잡지 않아가지고 요런 사이사이에 얘네가 루즈핏처럼 착 안착될 수 있도록 제형을 그렇게 잡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저는 요렇게 코옆에 쿠션 퍼프를 누르고 그리지 않아요. 왜냐면 코끼임이 어쨌든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아무리 많이 써봐도 코끼임이 거의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코옆에도 편안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크서클 같은 데도 아직 안 잡았는데 모공이 원래 제가 잔모공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지금 1차 커버만 해도 이렇게 엄청 많이 가려졌는데 살짝살짝 올리면서 2차적으로 얹어주면은 이렇게 촉촉한 애가 잔모공을 싹 가려준다니까요. 엄청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내 눈에는 모공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그 어떤 걸로라도 완전히 매끈하게 가릴 수는 없답니다. 근데 봐봐요. 약간만 멀리서 봐봐요. 결 자체를 매끄럽게 만들어주니까 내가 모공이 그렇게 뽕뽕뽕뽕 있던 사람인지는 티가 안 나요. 그냥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메이크업을 할 때에는 어쨌든 어려운 제품을 하기보다는 좀 쉬운 제품을 써야 메이크업에 한층 더 가까워지잖아요. 메이크업을 즐길 수 있게 되잖아요. 이 비내추럴이 사용하기 정말 정말 쉬워요. 픽스가 빨리 되는 제품일수록 사용하기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너무 빨리 굳어버리니까 블렌딩도 잘 안 되고. 근데 이거는 촉촉하면서도 블렌딩도 너무 쉽고 빠르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봐봐 봐봐 여기 지금 빨간 거 있었던 것도 이게 내추럴하다고 이름은 지어졌지만 그렇다고 만족을 못할 만큼 커버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리고 싶은 홍조가 있고 좀 불긋불긋한 자국들이 있고 이런 분들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다크서클 가리면서 쿠션 설명 좀 더 해드릴게요. 다크서클은 아이래너 이걸로 가릴 건데, 다크서클은 쿠션 커버력으로 가리는 게 아니라 내 다크서클 컬러에 맞게 컬러로 코렉팅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내추럴 후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무엇보다 너무 만족하면서 쓰는 게 얼굴의 건조함이 진짜 안 와요. 언젠가는 건조해지잖아요. 얼굴에 속에 있던 스킨케어도 날아가고 외부 공격도 받으니까. 근데 비내추럴이 건조함이 느껴지는 시간이 제일 늦어요. 에스쁘아에서 특허받은 그 스킨케어 기술이 있어요. 근데 그 기술이 찐인 게 내 피부에서 건조함이 느껴지는 시간이 너무 늦으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촉촉함이 오래 지속이 되냐고 제가 에스쁘아 관계자님들한테 여쭤더니 그때 그 기술을 설명을 해주실 정도로 먼저 느끼고 비밀이 뭐냐 이랬던 거라니까요. 자, 컨실러로 이렇게 다크만 살짝 잡아줬는데, 광고하는데 그러면 이 쿠션의 단점 한번 좀 말 좀 해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미 온에어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군가에게는 좀 낮은 커버력이 단점이 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에스쁘아는 메이크업의 본질이 뭔지 알고 만드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쿠션 라인업을 제대로 해놨습니다. 비내추럴 정말 촉촉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광채가 나면서 고급스러운 그런 촉촉 쿠션, 그리고 매트하고 커버력이 높은 벨벳 쿠션은 비벨벳 쿠션,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윤광을 내주는 비글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커버력이 가장 낮은 게 비내추럴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저 이렇게 항상 트러블 자국들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거는 어차피 컨실러 써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살짝 이렇게 보여요. 근데 붉은기 진짜 많고 아까 모공 뽕뽕뽕뽕 뚫렸던 거 그런 거 없어지고 지금 색조 하나도 안 하고 눈썹도 안 그렸는데 어딘가 모르게 얼굴을 살짝 잡아준 느낌. 근데 이런 피부 표현을 하려면은 원래 라메르, 디올 이런 쿠션을 썼어야만 이런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 됐었어요. 이거를 에스쁘아 비내추럴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손이 자주 가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완전 손 자주 갑니다. 그러면은 새내기들도 이게 손이 자주 갈까요? 한다면 이건 진짜 취향이에요. 취향이 나는 너무 매트다, 나는 매트 표현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손이 안 가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내가 매트가 잘 어울리는지 촉촉이가 잘 어울리는지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피부를 끌어올려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성이든 수부지든 악건성이든 얘는 있으면은 서브 쿠션으로라도 쓰게 돼요. 아무튼 저는 엄청 손 자주 갑니다. 왜냐면 무엇보다 이 환절기에 건조하지가 않아서. 광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피부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대로 있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살려주면서 얼굴이 좀 전체적으로 균일해 보이는 느낌? 얼룩덜룩하지 않은 느낌? 엄청 내추럴한 쿠션이지만 이게 또 색조 메이크업하고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얼굴에 싹 스미게 됩니다. 그 길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눈썹 갑니다. 저는 요 정도 굵기 되게 적당한 것 같아요. 사실 손맛에 따라서 눈썹 모양에 따라서 눈썹 제품도 선택을 달리 해줘야 되기는 해요. 에뛰드의 베어에지 슬럼브로우 저는 이거 너무 좋아하고 킬브로우의 그레이 브라운 색깔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파우더 안 하냐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뭐 파우더를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광나는 느낌이 괜찮을 것 같아서 이대로 그냥 갈게요. 눈썹을 그릴 때는 이렇게 앞머리부터 그리는 것보다는 뒤쪽부터 그려주는 게 앞에 짱구되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앞에가 진할 때 눈썹이 되게 진하게 짱구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살이거든요. 이 맨살을 잘 그려줘야 눈썹 쉐입이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앞머리 일자선 한번 잡아주고 두 번째 줄, 세 번째 살짝만 잡아주고 그리고 앞에 머리를 계속 이 심지로 칠하면서 색칠을 하는 게 아니라 스크류 브러쉬로 비벼주기. 여기 스크류 브러쉬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빼버려가지고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이 껴있던 게 사라지게 되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눈썹이 됩니다. 이 정도 모양을 잡아놓고 이제 너무 흐린 것 같아, 조금 더 속에를 채워줘야 될 것 같아 하는 부분들을 덧칠하는 거죠. 아까보다 좀 짙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색조를 쓰면서 밸런스가 맞아질 거예요. 난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아이프라이머 이게 가격대가 좀 나가요. 조금 가격대 저렴한 거는 VDL도 있어요. 지금 여기
중지손가락 두 개 보이실까요? 정말 양 적죠? 이거를 어디까지 하냐면 속눈썹 사이사이에 털 있는 데를 만져줍니다. 그래야 아이라이너도 진짜 안 번지고요. 마스카라도 정말 안 번집니다. 너무 끈적끈적하게 해놓으면 섀도우 바를 때 예쁘게 안 발리겠죠? 이제 섀도우 팔레트 색상을 진짜 잘 골라야 되는데 옷하고 섀도우 색상하고 좀 맞춰줘야 돼요. 저는 라이트톤이어서 너무 딥한 메이크업이 안 어울리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냥 하고 싶으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입었을 때 이런 핑크빛의 섀도우 팔레트하고 좀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거는 릴리바이레드인데 있어갖고 갖고 와봤는데 요즘 우리나라 섀도우 팔레트 너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색깔을 잘 고르면 돼요. 그 잘 고르는 방법 많이 사봐야 돼요. 좀 너무 부옇게 핑크로 올라갈까 싶기도 한데 이거 써볼게요. 제가 퍼스널 컬러가 여름 쿨톤도 나오고 봄 웜도 나오고 그렇긴 한데 사실은 저는 이런 쿨톤을 좀 부담스러워 하기는 해요. 한번 해보긴 할게요. 메이크업 진짜 섀도우 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조금씩 용돈 모으고 해가지고 아이브러쉬는 좋은 거 사면 좋아요. 확실히 메이크업의 질이 달라집니다. 피카소 207번 아주 좋습니다. 언더도 조금 밝게 잡아줄게요. 그리고 이런 뽀용뽀용한 메이크업을 할 때는 언더까지 좀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바로 뷰러를 갑니다. 눈에 막 섀도우부터 단계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동산이 뜨게 되고 여기 색깔만 엄청 튀게 되고 그 이상한 길로 가게 될 수가 있거든요. 한 톤만 딱 깐 다음에 바로 뷰러. 이 뷰러는 아까 그 메이크업 베이스 잘 만들고 한다는 에크멀에서 나온 뷰러예요. 사실 제가 잘 맞는 뷰러는 시세이도, 떠로 뷰티 이거 딱 두 개거든요. 아 카이 그것도 잘 맞았다. 근데 그런 애들이 보면 보통 굴곡이 좀 납작해요. 저는 그게 되게 잘 맞는데 에크멀도 진짜 납작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라인을 진짜 잘 써줘야 되거든요. 보통은 지속력이 오래가니까 붓펜 아이라이너 많이 쓰시거나 아니면 펜슬 라이너도 블랙으로 많이 쓰시거든요. 완전 매트한 거. 근데 매트한데 펜슬 라이너가 되게 잘 번져요. 검정 색깔이 더 잘 번집니다. 브라운이 덜 번져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살짝 밀도가 낮은 펄이 들어있는 브라운을 써주면 훨씬 덜 번집니다. 요거는 홀리카홀리카의 멜로우 글라이딩 펜슬 라이너예요. 요거를 또 살짝 깔아준 다음에 붓펜 라이너를 써줬을 때 지속력이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바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아이라이너를 풀어주는 게 엄청 중요해요. 브러쉬가 에크멀의 6번입니다. 이런 작은 브러쉬는 저는 올리브영에서는 아직 못 봤어요. 아니면은 좀 가격을 많이 주셔야 돼요. 피카소 같은 데서. 요 색깔을 이렇게 아이라이너만 딱 그려놓는 거하고 살짝이라도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는 거하고 퀄리티 차이가 엄청나요. 그 찍 그은 느낌이 사라지게 됩니다. 살짝살짝 눌러주는 느낌으로 터치를 해줘야 가루 떨어짐이 좀 덜합니다. 언더를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약간 또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니까 이거를 눈이 이렇게 저처럼 뒤에가 확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삼각존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칠하는 것처럼 막 칠해버리면은 갑자기 메이크업이 너무 짙어지면서 되게 웃겨 보이거든요. 막 메이크업 번진 느낌 나고 어떤 사람은 눈에 베이스로 바를 만한 색상을 이렇게 언더에 살짝만 깔아줘야 오히려 조금 울먹한 느낌이 나면서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에서 음영을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영이 있는 걸 바로 콱 발라주는 거하고 이렇게 옅게라도 가루가루한 게 깔려있는 상태에서 부드럽게 가루와 가루가 만나는 거하고는 표현이 달라요. 뭐 이렇게 피곤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눈가는 진짜 작은 도화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도 좀 더 섬세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삼각존에 했던 거를 아까 여기 살짝 경계졌나 싶은 부분에 문질문질.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난 또렷함 더 주고 싶은데요 하면은 전 이거 추천. 베네피트 롤러라이너 브라운 색깔이 너무 예뻐요. 붓펜 아이라이너 중에서 붉은기가 많은 것들이 되게 많고요. 점막에 좀 잘 안 채워지는 그런 느낌도 많고 너무 연한 경우도 있고 근데 딱 이게 약간 고동 색깔의 느낌으로 채워지기 너무 좋아요. 눈 앞머리 쪽에는 너무 끝에 앞에까지 안 하게. 왜냐면 저는 앞에가 좀 번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펄이 빠지면 아쉬우니까 이거. 요런 펄 자연스럽게 자라는 데는 페리페라. 그리고 에스쁘아도 펄 진짜 예뻐요.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데? 아이라인은 그냥 브라운으로 했는데 되게 블랙을 한 듯한 그런 또렷한 느낌까지 들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블랙을 했다. 눈만 아 이런 느낌으로 됩니다. 마스카라는 저 진짜 무조건 홀리카홀리카. 되게 다양한 많은 좋은 마스카라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홀리카홀리카를 계속 쓰는 이유가 리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처지지 않는 마스카라가 홀리카홀리카였어요. 속눈썹 모양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진짜 숱 없고 완전 직모에다가 짧고 그리고 총체적 난국은 주황색이 제일 낫고요. 난 좀 숱은 있다. 이거 주황색 쓰면은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 색깔 있습니다. 근데 나는 길이감은 좀 있는데 볼륨이 없다, 숱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보라 색깔 쓰시면 됩니다. 블러셔 맛집이 또 너무 올리브영에도 많고 하죠. 근데 홀리카홀리카
여기가 블러셔를 부드러운 느낌으로 너무 잘 만들어요. 이거 아마 공식 홈페이지 가야 될 거예요. 저처럼 너무 딥한 색조가 잘 안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은 눈 쪽에는 좀 차갑게 핑크를 쓴다고 하더라도 볼 쪽에 이렇게 살짝 따뜻하게 혈색만 올려주면은 둘이 그렇게 이질감이 없으면서도 괜찮은 느낌의 메이크업이 돼요. 뭔가 그 새내기의 그 상큼한 느낌을 살짝 올려준 느낌? 근데 이거는 사실 새내기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건데 색조의 꿈을 펼치고 싶으실 때 블러셔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걸 모르고 막 섀도우에만 해야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 화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하지 않을게요. 쉐딩. 요즘 뭐 이렇게 데이지크에서도 나오고 페리페라, 헤이즐 그레이 요것도 있고 뭐 에뛰드에서도 나오고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쉐딩이 필요가 없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거 바로 접니다. 이렇게 무턱이기도 하고요. 저는 좀 여기가 넓지 않고 가까운 편이고 오히려 코뼈가 얇고 이런 사람들은 쉐딩을 굳이 안 해도 된다. 쉐딩을 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싱크로나이즈드 선수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 신혼여행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쿠션을 제가 여기를 많이 발라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음영이 진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정리만 할게요. 그것도 정리를 뭘로 하냐? 쿠션을 꼼꼼하게 더 발라주는 것으로 정리를 한다. 사실은 음영을 이런 사람들은 주려면은 차라리 섀도우 단계에서 이 눈 앞머리에 좀 더 칠해주는 게 더 콧대가 사는 길입니다. 너무 매끈해. 아, 진짜 이 쿠션은 피부를 너무 매끈하게 해줘요. 이제 립이 나왔어요. 아, 진짜 요새 이거 너무 많이 추천을 하는데 예쁜데 어떡하겠어요. 포지입니다. 오! 좋아. 이 눈이 되게 핑크핑크하다가 해서 핑크 색깔의 입술에 올려버리면은 핑크끼리는 어울리는데 이상하게 내 입술이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섀도우랑 색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입술 위에 올라오는 발색을 보면서 고르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 이것도 되게 가격대가 많이 착한 그런 건 아니에요. 질감이 좋은 만큼 가격대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스며들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아, 이거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입술을 표현을 할 때도 더툴랩의 이 브러쉬 저 항상 추천을 드리거든요. 총알 브러쉬도 다 같은 총알 브러쉬가 아니에요. 맥의 총알 브러쉬가 이거보다 더 비싸지만 입술을 표현을 해줄 때에는 이게 더 좋거든요. 두께감하고 폭신함하고 얘가 진짜 좋아요. 살짝 이렇게 스미게. 근데 언니는 블러셔를 더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립을 얹고 나면은 블러셔를 더 올려도 되겠다 하는 그런 게 또 보이기도 하거든요. 거의 콧대에 광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코가 좀 높아 보이는 효과도 있고 진짜 광 너무 예쁜 것 같아.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하고 보니까 제가 뭐 새내기 여러분들의 흉내를 내려고 했던 생각이 1도 없었지만 약간 교수님이 얼굴만 한번 봐봐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광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나면서 진짜 이 비내추럴이요 풀매가 된다니까요. 언니가 이 9년 동안 카메라 앞에 서보고 했지만 카메라 앞에서 예뻐 보이는 피부는 따로 있고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피부를 수정하고 케어해야 하고 선택해야 하는 제품이 너무 다르다는 거. 그래서 뭐다? 비내추럴은 현대인 필수템, 생활 밀착형템, 편안한 사용감, 나다움을 그대로 표현하고 이렇게 반짝거리면서 고급스러운 제형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비내추럴 찰떡이실 거예요. 비내추럴 비글로우 비글맨 제대로 메이크업 베이스에 판을 깐 거죠. 오늘 광고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벤트도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번 영상 이렇게 준비하면서 15년 전에 저의 새내기 때를 많이 떠올리게 됐어요. 풋풋하고 뭔가 몽글몽글하고 좋았어요. 그러면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을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